그 공간에 들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건 겁나요. 그 부딪힐 수 있는.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친정 낯선. 부모님이 알면 또 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쓰러지실 텐데. 이사를 가게 되면 시부모님까지 모시기로 했다. 지금 우리의 처해진 상황에서는 우리의 서로의 힘을 합친다는 게 아마 더큰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처럼 각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힘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자기네 가족이니까 가족 공동체라고 느끼겠지만 저는 사실 거의 애매한 남편의 위치에 마음을 알기에 두말 있는데 않고 따르기로 했지만 모두가 다 걱정이 안될 수가 그렇다고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난이 공동체 내에서 믿을 사람 자기밖에 없어. 알았어요. 뭘 알아?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잘해야죠, 어쨌든 내가 제일 불리한 위치니까 알아서들 해주세요. 너 믿고 가는 거야. 알았어요. 내 성질 알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굳은 다짐을 받고도 불안감이 엄습한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항아리들을 챙겨 모은 진우 씨. 약을 담기 시작한다. 오늘 이거는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사 가기 전에 주변에 계셨던 우리 도움 받은 분들한테 마땅히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가려고요. 소박하게나마 작별 선물을 드릴 생각이다. 여기는 시골이라 밥사 먹을 데가 없잖아요. 다 애기들 돌보느라고 밥한 끼도 못 챙겨 먹고 막 그러고 있을 때막 삼계탕 먹으러 오라고 새댁 빨리 오라고 뭐이 창문 저기 이제 창문만 열면 서로 들리잖아요. 새댁 얼른 와! 그러면 저도 창문으로 네! 그러고서는 얼른 가죠. 그러면서 정이 들었는데 아쉬워요. 서운하기로 따지자면 진우 씨보다는 은경 씨가 더할 것이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웃집을 찾아간 부부. 집에서 많이 다리셨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하고 약속 맞아. 아 싫어? 성당에서 알게 된 막달레나 아주머니 댁. 저 산모라고 미역국을 제걸 따로 끓여주셨어요. 아유, 있었어. 우리 온다고 금세 돼지고기 두루치기 하신 거예요. 저희 알고 보니까 딸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저희 대모님이신데. 대모 대부님이신데. 수고하셨습니까? 이사를 간다고 하니 점심 초대를 하신 것이다. 그게 뭐지? 이거 김치 물기 저 이거 네. 저거야 열무김치니까 네. 가져가서 먹어.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쑥부쟁이라고. 어느새 선물까지 챙겨오신 아주머니. 이거 가서 더 부자 되라고. 새삼 고맙다. 아니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세요. 친정 엄마처럼. 아니 가서. 한 스푼 뜨면은 대신은 끓여서 한 2, 30알, 한 30알 뜨이거든요. 그래서 속 불편하시거나 기분이 좀 안 좋거나 할 때. 위안 좋으셔서 귀한 걸 이렇게 주세요? 아닙니다. 갑자기 떠나게 돼서 내심 서운하신 모양이다. 그렇게 시간 나면 놀러 오고. 네. 아이고, 참. 저희 가을에 꽃이 봐요. 그래, 알았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놀러 네, 와. 저희 준비되면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이사 가는 날까지 계속 받기만 한것 같아 송구스럽다. 이번엔 뒷집 할머니 댁에 들른 부부. 우와, 이렇게 멋쟁이를 변신. 들어가자. 가자, 우리. 인사를 오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느새 곱게 새 옷까지 갖춰 입고서 기다리셨다. 지금 챙겨가지고. 자식들 출가시키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은경 씨 부부는 자식 같은 이웃이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건강이 걱정이다. 놀러 오거나 할머니께서 또 한번 놀러 오셔야죠. 내가 나이 많으니까 네. 언제 내가 떠나갈지. 네. 참. 오늘 일을 하시는데 손이 여보 할머니 손 좀 만져봐요. 맞다. 제 손보다 고와요. 맨날 일하시는데. 기어이 눈물을 보이시는 할머니. 손이 우리 할머니한테. 슬퍼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혼자 아이 보느라 고생하는 은경 씨에게도 좋은 말벗이 돼주셨으니 은경 씨도 마음이 짠하다. 그러니까 슬퍼 마세요 할머니. 여기서도 또 만나고 거기서도 또 만날 텐데. 네. 우리 초대해서 할머니 모시고 우리 거기서 며칠 쉬었다 가실 수 있게 할게요. 꼭 초대하러 올게요. 예.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할머니. 바이바이. 나중에 놀러 오세요. 좋은 이웃들과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쉽기만 하다. 인사를 마치고선 짐을 챙기는 은경 씨. 그지? 의식주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음식, 냉장고, 그리고 이불. 여보 그러면 예술 활동에 내가 일단 이거 다 할 테니까. 책. 그런데 무엇보다 책이 1순위다. 공부하는 책 하나 놓고 이번에 새로 산 책이 있었는데 약손요법 가져가야지. 책만 보면 이성을 잃고 마는 은경 씨. 네? 살리며?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해요. 자제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상자 가득이다. 살림은 책 다음이다. 와, 뽀얗게 잘 우러났다. 좋아. 고기는 먹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은경 씨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골국을 끓여뒀었다. 네. 아니요, 저희 식구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어머님이 특히 좋아하세요. 몸이 안 좋아서 식사를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사골국이 있으면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더라고요. 정말 착한 며느리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면 신랑이 너무 좋아하니까 신랑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이 김치 냉장고를 나르는 형제. 이사 갈 곳에 냉장고가 고장났으니 가져가려는 것이다. 웬만한 살림은 시골집에 그냥 놔두고 중요한 짐만 챙겨가기로 했다. 짐을 거의 다 실었는가 싶었는데 닭장으로 간 형제. 괜찮아. 이사 가는 거야. 누구에게 맡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팔 수도 없으니 고민 끝에 키우던 닭도 함께 데리고 가기로 한 것이다. 어휴, 저번에 이거는 비호화 같았어. 그때 닭 한 마리가 필사에 탈출을 한다. 입이 커졌다. 재빨리 수풀을 뒤져보는 진탁 씨. 행방이 묘연하다. 올라갔어. 아, 큰일 났다. 닭이 도망친 쪽으로 달려가 수색을 시작하는데 아무리 불러봐도 이미 멀리 줄행랑을 친 모양이다. 혼자서 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보통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오니까 며칠 뒤에 와가지고 다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하,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골치가 아프다. 못 살아. 아니, 문단속에서 좋은데. 여보! 여보! 또 그 문부터 잠궈버리면 어떡해요? 아, 사고 있어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갑작스레 이사를 하느라 진우 씨도 정신이 없는 모양이다. 고기도 못 만지는 아내 은경 씨가 정성 들여 끓인 사골국을 하마터면 그냥 놓고 갈 뻔하지 않았는가. 아이고, 걔야.
잘했다. 엄청 많은데?